다음은 코로나19 속보 관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조치를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상 기자. 네, 강상입니다. 네, 국내 확진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산물을 잡으면 안 되는 금어기가 풀리면서 원양어선과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1주간 90명이 발생하여 그 전주 48명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 내일부터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등 사전적 예방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임시편과 같은 부정기 항공편의 운항 허가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신규 확진자는 17명으로 지역 감염 11명, 해외 유입이 6명이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가 사흘간 30명이 넘으면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나라 밖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제 하루 전 세계에서 역대 가장 많은 18만 3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석 달 만에 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규모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면 더 많은 사례를 찾는 것이라며 제발 검사 속도를 늦추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 번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일본에선 어제 확진자가 56명, 사망자는 1명 늘었는데요. 도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30명을 넘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